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행위가 이 양심의 문제처럼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양심상 도저히 누구는 찍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개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 또 나를 대표할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뽑는 뭐 즐거운 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참 요즘은 이 뭐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뭐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민주주의는 망아지가 망아지는 사람이 조그만 해초를 가지고 이리 저리가 하고 이제 다니는데 그 망아지가 제멋대로 다니면 사람을 오히려 치받고 밀고 이렇게 다니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정치라는 것이 누구를 찍는다기보다도 누구를 안 찍어야 되겠다. 도저히 찍을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의 비밀, 정치는 대개 이제 이 선거는 비밀이죠. 보통 비밀 선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는 누구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비밀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찍을 수 없고 이재명 후보도 찍을 수 없으므로 우리 선거 자체를 보이콧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댔습니다. 그 보이콧이라는 것은 뭐 자기의 정치적 행위가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니까 나는 누구를 찍었다 안 찍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이 저는 이 참 이런 얘기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국힘당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국힘당은 정말 저는 정견도 없고 주의주장도 없고 부패한 당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부패한 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그 부패한 당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안 찍나 하는 민주당을 제가 절대로 찍을 수 없었던 이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걱정 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절대로 찍지 않는 이유, 찍을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사회 발전을 이루어내고 또 국민 경제가 성장하고 서민들이 잘 살고 또 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또는 이탈한 또는 서서히 말하자면 서민으로 또는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렇게 추락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충분히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 복지망이 적어도 이 아랫단 우리 시장경제 체제에서 낙후한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망이 충분히 갖춰지는 그런 도타운 서민경제가 되기를 정말이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의 정강정책이나 또는 민주당이 지난 세월 동안 쭉 그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입법이 있죠. 민주당의 활동 내역이나 입법이 있습니다. 그 입법 내용을 쭉 보면 도저히 민주당을 더 이상은 찍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 경제 파괴당입니다. 서민 파괴, 서민의 경제 생활을 파괴하는 그런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정당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민주당은 절대 찍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시장 법안을 냅니다. 시장 경제 원칙을 따르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 경제 원칙을 따르지 않고 경제를 키우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시장 경제 원칙대로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지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그런 경제 구조를 시장 경제라 그러거든요. 또 그걸 우리는 뭐 마르크스의 말에 따라서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민주당이 내놓는 법을 보더라도 그동안에도 쭉 그랬습니다만은 경제를 파괴하고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가도록 가능하면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가도록 만드는 법안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허다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법안을 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법안을 냅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조합 중소기업은 여러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장만 하더라도 간장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어요. 조합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별로 거의 대부분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협동조합, 가구를 만드는 회사는 가구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조합들이죠. 그런데 이 조합들이 담합을 해서 이 조합들이 공동의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마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시장에서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을 찾아갔을 겁니다. 민주당을 찾아가서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협동조합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그만 이 공동 브랜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 브랜드, 지리산 브랜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데 이 만들어서 해봤자 팔로도 없고 시장에서 치열하게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의 취지도 못 살고 가격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 말하자면 일종의 협정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시장 가격은 너무 가혹하게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협정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덜 큰 그 사람들 말대로 중소기업이 담합해서 가격을 정하고 담합해서 질적 요소들을 정할 수 있도록 또 말도 안 되는 법을 반시장법을 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경쟁을 줄이고 공급자가 요구하는 가격대를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아마 이 민주당은 이 법을 만들어내면서 국힘당이 은근히 이 법을 반대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그 생산업자들은 야 민주당은 우리 편이고 국힘당은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힘당에 표를 주는 거죠. 아주 민주당에 그럴 겁니다. 법이 그래서 국힘당이 반대해서 안 만들어지면 그건 뭐 안 만들어져도 괜찮은 법이니까 정말 무책임하죠. 정말 무책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이 많은데 국힘당은 또 덜컥 받습니다. 그 법을. 왜냐고요? 아니 국힘당만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단체는 욕먹는데 욕은 구체적이고 표를 주는 일반 대한민국 시민들은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표를 그 법을 만들어 달라는 단체는 딱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적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국힘당은 모른 척하고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법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이 만 개가 넘는데 이 만 수천 개에 이르는 법 중에 거의 절반이 그런 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방금지법 최근에 민주당이 내놨죠. 이거는 복덕방 공인중개사들을 거치지 않으면 직접 직방거래하지 마라.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직접 만나서 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인을 의무적으로 중간에 끼워 넣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또 만들어서 국회에 내고 있습니다. 그럼 국힘당은 그거 안 된다고 하면은 50만 공인중개사들이 다 도망가죠. 야, 우리는 민주당지. 지금 양대 정당이 모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도가 높아져서 그런 법을 안 내면 되는데 국민의 민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체들이 자기는 살려고 정당에게 가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달라고, 특혜를 달라고 법을 만들기를 부탁을 하고, 한 정당이 법을 만들면 다른 정당은 욕먹기 싫으니까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특히 이런 법을 너무 많이 만듭니다. 특히나 이런 법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도저히 이 민주당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거기에다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만듭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화폐법. 끝까지 지역화폐법을 만들고 지역화폐를 하기 위해서 국힘당하고 막바지 협상을 할 때, 말하자면 그 쪽지 예산을 쓰더라도 지역화폐 예산을 떼냅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누가 하느냐? 제가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깡패 조직이 한다, 뭐 한다, 말은 많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는 저는 관심도 없고, 지역화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에 대한민국 모든 지방단체가 지역화폐를 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망합니다. 지역화폐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중소기업의 기업이 일정 수준까지 크고 나면 지역화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못 가는 겁니다. 왜?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화폐를 쓰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민족 국가가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근대 들어서 국가가 국경을 정하고 되도록이면 넓은 국가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시장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서는 단일의 화폐를 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원이라고 하는 단일화 화폐가 있죠. 근데 단일화 화폐를 만들어 놓고 지역화폐를 별도로 만든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거꾸로 가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들이 자기들끼리만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조그만 이익은 될수 있죠. 근데 모든 지역이 다 지역화폐를 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저분을 대통령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님,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접으세요. 근데 안 접잖아요. 왜? 그 지역의 민심이 있거든. 그 지역에서는 자기에게 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안 나는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을 때리잡고, 재벌을 때리잡고, 부자를 때려잡으면 서민들이 잘살 거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인지 국민들이 다 알죠. 국민들 모두를 부자로 만든다고 해서 0을 하나씩 더 붙여준다, 돈에다가. 그럼 1년에 1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벌게 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억을 벌게 되겠죠. 그럼 부자가 되었나요? 거기 지금 아르헨티나잖아요. 모든 사람의 돈에 0을 하나씩 더 붙여주면 식당 가서 점심 먹는 된장찌개도 만 원이 아니라 이제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000%의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인플레는 누구를 가난하게 만드느냐? 서민을 가난하게 만들죠. 서민을 가난하게 만들죠. 기본소득 이런 것도 웃기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복지를 철폐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모든 나라에서 핀란드에서 시험적으로 하다가 안 하기로 했죠. 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의 시험은 다 실패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 계속 하겠다 그러잖아요. 저래 가지고 지금 국민을 속여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인격의 크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표의 인격, 이재명 대표의 인격, 뭐 형수에게 욕을 했다면 저는 두분다 똑같은 저질이므로 그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다 저질들인데. 어쩌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그런 저질들로 뽑아놨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든 이분들이 정책을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펼때 올바른 정책을 펴겠는가,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는가, 국힘당은 그렇게 하겠는가를 봐서 뽑는 수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어 기본소득 같은 걸 보면은 도저히 이건 안 된대. 핀란드 같은 데 사다가 중단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또 기본소득제 같은 보편적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부가세 같은 거를 그야말로 보편적 세금을 왕창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본소득을 위해서 부가세 제도를 하면 자영업자들 아마 초토화될 거예요. 안 봐도 뻔할 뻔자입니다. 기본소득을 하려고 그러면 기타까지 나 같은 복지는 다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복지 구조 위에 기본소득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 준다고 얘기하지, 기존에 나가던 복지제도는 전부 통폐합해서 없앤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깨끗하게 실패했잖아요.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나빠졌어요.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주장을 했어요. 경제민주화는 보수가 주장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민주 표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물론 중간에 이제 참또 다른 거짓말인, 예? 탄핵에 얹혀서 비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경제민주화란 슬로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신용정부라는 이름으로 동반성장이라는 신화를 내세웠죠. 동반성장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동반성장은 다 망하는 길. 참 슬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금리폭리방지법, 종부세, 노동이사제, 주주대표소송제, 타다금지법, 택시산업발전법이죠.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도서정가제, 뭐 원격의료규제, 변호사법, 일감몰아주기법, 상속세 증여세, 주거기본법 개정안, 뭐 납품단가 연동제,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쓰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비정규 문재인 정부도 비정규직을 모조리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겠다 해놓고 취업준비생의 앞길을 다 가로막았죠. 경제는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는 거 아니면 함부로 시장 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시장 원리라는 것이 모든 자에게 불리하게 보이죠. 부자에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시장 원리야말로 모든 자에게 똑같이 냉정하죠. 한 골목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들이 야 우리 골목이 담합해서 10,000원 받는 무슨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13,000원, 15,000원으로 올리자. 그럼 다 올리면 되죠. 다 올리면 그 골목에 이제 손님들이 오나요? 안 오죠. 그다 그렇습니다. 다 이명박 대통령 때또 불만이 많으면 불만 미만 무마하려고 또좀 만들었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또좀 만들고 민주당은 또뭐 무더기로 만들 그막 민주당은 아예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그런 엉터리 법을 만들 부자를 벌주자 부자들의 행동을 바꿔보자 삼성 강남 서울대 조지면 된다 강남 서울 뭐 삼성 강남 뭐 서울대를
조진다고 하다가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나와버렸어요. 그 이런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본주의는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가난해지면 더 불평등해집니다. 가난해지면 더 불평등해집니다. 이거는 뭐 법칙입니다. 가난해지면 더 불평등해진다. 부자가 되어서 더 불평등해진다. 저거 거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숫자가 5천 명이잖아요. 진위계 수가 3.33, 0.34이 정도 되거든요. 5천만 명이나 인구가 많으면서 진위계 수가 3.3, 3.4이 정도 되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부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보다 평등한 나라는 독일 말고는 없습니다. 독일도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선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부자의 저 부도 평평한 나라들이 많죠. 예를 들어 스웨덴은 지금 무지하게 어려워졌습니다만은 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살면서 평등한 나라거든요. 우리보다 뭐 크게 평등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보다는 평등한. 근데 그 나라들이 인구는 얼마냐? 잘해봤자 천만 명에서 이천만 명을 넘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작은 나라들이죠. 작은 나라. 작은 나라들은 부가 평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작아지면. 동네가 작아지면. 서울처럼 커지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에? 작아지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평평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엉터리 법을 내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것만 해도 노란봉투법, 위안부관리법 만들었다가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거부권 행사됐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국민의힘이 자기도 덩달아 욕먹기 싫어서 그저 눈 감아주고 일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해버렸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뭐 그렇습니다마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거부하는 건 잘했다 그랬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법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이사제 이런 것도 노동이사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이사제에 찬성했거든요. 참 기가 막히는. 노동이사제가 만일 되면 기업의 투자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 진짜냐? 투자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려 그러면 필요한 오직 하나의 필요한 규칙은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누군가가 돈을 내어서 공장을 열고 사무실을 열고 기계를 사오고 무슨 컴퓨터 장치들을 갖추고 그 투자거든요. 투자가 없이 돈 나눠 먹어 가지고 부자가 되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투자는 누가 하냐?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다 잃어먹을 각오를 하고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거를 위험을 테이크한다, 그러죠. 이 행위 아니면, 그래서 투자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준다.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오직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배당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국가에서 오히려 그 배당을 많이 받아, 그래, 너돈 많이 벌었지. 세금을 뜯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금을 줄여준 겁니다. 돈번 만큼 잘했어 하고 장려금을 정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너무 투자가 많아서 오히려 과잉 투자를 정리하자고 난리가 났던 거죠. 나눠 먹는 방법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길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AI 한다고 온 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조용하죠. 왜? 투자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큰 돈을 내가지고 AI를 하겠다고 투자를 해야 돼요. 반도체, 뭐, 지금 요즘 이번에 네덜란드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이 삼성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숟가락 얹었죠. 마치 자기가 가서 열심히 도와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참 철도 없습니다. 정말 철도 없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데 삼성도 투자잖아요. ASML사도. 그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한국에다가 그 노광제, 그 녹여서 반도체 왜 반도체 복잡한 회로가 있잖아요. 그 회로를 만들어내는 거, 그 이제 액을 만드는 공장을 대한민국에 만들게 됐죠. 지금 일본도 또뭐 반도체 투자한다고 난리입니다. 미국도 투자한다고 난리.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끌어가고 사회를 살찌우고 서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몫을 만들어내게 하는 경제활동의 출발인데, 민주당은 그걸 못하게 하는. 민주당은 그걸 못하게 하는 정당이므로 정규제가 민주당을 찍을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모르죠. 민주당이 정신 차려가지고. 얼마 전에 민주당의 홍성국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저히 정치판에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차라리 내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길은 어디 전국에 다니면서 경제 강의 다니는 게 낫겠다. 홍성국 이분은 제가 젊었던 시절에 아주 자주 만났던 경제를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힘당 가자니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무슨, 예? 민주당이 그래도 낫지 싶어서 돌아봤더니 엉망이거든요. 나 국회의원, 아예 국회의원 안 해. 나 그냥 정권 강의 다니는 게 편하겠어. 나 그냥 경제 강의 다니는 게 편하겠어. 나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근데 내가 어떻게 찍습니까, 그 당을? 정규재가 민주당을 절대 찍을 수 없는 이유. 민주당은 가짜 경제학을 숭배하거든요. 우린 다 알죠, 지금은.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야, 땅이 어떻게 움직이냐? 아무리 봐봐라. 하늘에 별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하늘에 해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천동설이라고.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계속 하늘이 움직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근데 그 당을 어떻게 찍어요? 제가 민주당을 절대로 찍을 수 없느니. 앞으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작은 얘기들을 자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실어 날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을 위해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복지국가를 만든. 지금 우리나라 0%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 들어가지고는 1%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0%대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캄캄합니다. 경제 생각하면. 이거 개선될 조짐 제로입니다. 현재의 정당 구조로는 국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적어도 3 내지 4, 5%는 가야 되거든요. 못 간다. 현재 하는 걸 보면 왜 엉터리 법을 만들고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찍을 일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